이번엔 초록의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대파로구나! 여기도 대파, 저기도 대파, 저기도 대파, 여기도 대파. 아이고, 대파 터지네 그냥.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다는 자은도 대파밭. 대파는 섬 사람들의 가장 큰 소득원이라죠. 정철호 씨는 20년째 대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와, 형님, 이게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리기라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요? 예. 대파는 다른 채소들하고 달라서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아, 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예. 오, 신기하다. 그러면 거름을 주고 붓을 하고 물을 주면 그 뿌리가 빨아먹겠죠. 아, 이렇게 흙을 올리는 게 붓을 한다고? 예. 아, 붓죽이라고 그럽니다. 붓죽이? 예. 뿌리가 이 꼬락으로 간다. 붓죽이 작업을 해야 대파는 더 튼실해진답니다. 언제가 제철이에요? 겨울이죠, 겨울. 아, 그래요? 신안하면 겨울이죠. 아, 겨울파죠. 그 겨울에, 그리고 자은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파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질토다 보니까 이 모래가 이 잘 자라고 잘 생육하고 또 뿌리의 활성도가 훨씬 좋아서. 이렇게 멀리서 온 파를 제가... 그래서 자은도 대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농부의 일은 더 고되답니다. 힘든 것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재비가 원치 올랐어요. 많이. 한 지금 따지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정철호 씨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은 드론. 처음 배울 땐 힘들었지만 드론으로 비료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사 시간이 3배 이상 절약됐답니다. 생소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3번 서울 용산에서 3번 가서 떨어지고 4번째 광주에서 붙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파밭에는 드론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나오죠, 물. 관수 시설까지 스마트하게 바꿨다는 정철호 씨. 이제 야밤에 그러죠. 물 끌어가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후레쉬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로 온오프하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그냥 안 가고 끄면 됩니다. 작동 잘 됩니다, 작동. 학구열을 불태웠던 정철호 씨가 키운 자은도 대파 맛을 좀 봐야겠죠? 삼겹살 좋아하세요? 와, 삼겹살에 파김치. 와, 오. 맛있어. 대파밭 옆 비닐하우스는 자타공인 대파 맛집. 이거 대파 어떻게 할까요? 우왕님, 이 비싼 대파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 와. 이분들은 누구시죠? 누구 대파 겁나게 좋다. 우리 딸. 저 사오. 대파 농사를 시작하고부터 삼겹살을 자주 먹다 보니 아예 전용 철판까지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요리가 더 특별해졌다죠. 아주 호사스러운 차 한 상을 제가 먹고 가겠네요. 겉바삭 안에 척척. 겉바척척. 사위가 삼겹살을 구우면 장모님은 곁들일 대파 김치를 만듭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해도 대파의 감칠맛이 일품이라는군요. 주희 씨, 맛이 어때요? 파를 방금 뽑아서 했더니 진짜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고, 와, 단맛이 막 감칠맛이 있네요, 어머니. 자은도 모래땅에서 키운 대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이랑 이 대파 나왔어요. 아까 우리 만든 그 대파 김치잖아요. 별다를 것 없는 삼겹살을 풍미 넘치는 삼겹살로 만든다는 대파. 맛있죠? 다 넣어야 돼요, 입에다. 아,
다 넣고 물을 해야 돼. 찰떡 궁합 음식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돼지고기에 약간 느끼함을 파가 엄청 잘 이렇게 커버를 막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넓은 지역 많잖아요. 단지 이 조그만 전도가 우리나라 대파의 30%를 차지해요. 이제 가시면 대파 먹을 때 아, 거기 전도 대파. 회장님 얼굴 제가 떠올리겠죠? 예, 예, 예.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밥상. 그 고마운 밥상을 뒤로 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밭 한가운데 작은 미술관이 있네요. 개관 유럽당께요. 근디 나 이런 거 찍히면 우리 아저씨한테 큰일 나는디. 무엇을 찍어놨길래 큰일이 난다고 하시는지. 신안 서음 지역 어르신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전. 흑백 사진 속 풍경 중 유독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이 있네요. 와, 시금치였다니. 아,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그 남미의 여인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정도의 인상적인 되게 사진인 것 같아요. 어디 이 사진 뿐이겠습니까? 아, 너무 곱게 웃고 계시네. 뭔가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딱 약간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우리 할머니. 할미도의 할미 바위가 생각나는 한 컷. 전설은 삶이 바탕이 된다는 걸 이렇게 또 배웁니다. 아름다운 양산 해변에 있는 천사 뮤지엄 파크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답니다. 김밥을 주제로 하는 세계 김밥 페스타. 도초도 섬초와 흑산도의 홍어, 그리고 신안에서 생산되는 것들로만 알록달록 꽉 채운 김밥을 선보이는 자리라죠. 축제를 찾은 여행자들은 색다른 신안 김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정보 스님도 직접 만든 신안 장아찌 김밥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는군요. 이집 김밥이 제일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님이 직접 넣어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네. 대파 김밥 드시러 오세요. 여기 대파 김밥입니다. 살짝 데친 대파를 통째로 넣은 대파 김밥은 감칠맛이 별미랍니다. 행복이 입안 가득 퍼지는 시간. 이 시간을 가장 바쁘게 보내는 분들도 있답니다. 뭘 그리 만드시나 했더니 대파빵이라는군요. 대파가 좀 이렇게 올라간 향이 부드럽거든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이고. 마치 삼겹살과 파 김치 먹는 것처럼 뭔가 궁합이 맞아가지고. 옆방만 지금 4천 개 준비. 일부러 작은 대파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에 알아감이 있어요. 파가 달아요. 위치방에서 먹었던 대파빵하고는 살짝 더 담백하고 대파 냄새가 살짝 덜 나. 사실 조윤빈 씨는 특급 호텔 출신 요리사. 만 두 달 이제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고시에 가면 이런 걸 접할 수 있었는데 왜 시골에 오면 이런 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자 해서 했는데 다행히 반응은 괜찮습니다. 반응은 아직까지는 괜찮고.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기. 순식간에 대파가 동이 나고 제작진의 도움을 받은 조윤빈 씨가 대파 수급에 나섰습니다. 저쪽에서 대파빵 생산에 쓰고 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이쁜 놈으로 예. 좋은 걸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빵도 맛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가지면 오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아이고, 그냥 갖다 쓰시고 아이고,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또, 바빠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받아들고 다시 일터로 돌아온 조윤빈 씨. 대파가요. 뭐? 참나. 냄새 한번 맡아봐. 아니, 거기까지 나는 건 아는데, 바람 분위기가 나는데 나는 대파 선전해주고 그분 대파 잘 팔고 우리 빵 잘 팔고. 좋은 식재료를 만나니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밭에서 캐온 신선한 대파에 마요네즈와 치즈를 넣어 살짝 버무리면 재료 준비 끝. 밭에서 판 대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맛의 차이가 크다는군요. 이제 자은도 대파를 만났으니 사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갈 길 닿는 대로 걸었던 여정 어떠셨나요? 유레카! 저에게 이렇게 이번 여행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벌꽃을 찾아서 날아든 날 지고 잔도